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함께 선별해보고요. 상승률 체크해보시죠. 시초가에 이 종목 가장 먼저 매주 이 시간에 공략하는 종목들 상승률 체크하고 오겠습니다. 먼저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. 2월 24일에 진입했던 한섬 살펴보시죠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.52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. 이어서 아이원스 진입을 했습니다. 1,500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.48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3월 10일에 진입했던 GS건설 살펴보겠습니다. 45,0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.11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.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GS건설, 이 건설주가 뭐 계속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 곡선을 타고는 있지만 이쯤 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더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멘트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우선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7만 원 이하로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. 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도 뭐 EPS 추정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오는데, 하지만 PER 같은 경우에도 10배 이하로 측정을 한 이 목표 주가가 이제 7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상승률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어떤 글로벌 리스크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나오면은 강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뭐 GS건설 이번 주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뭐 크게 뭐 부담 갖지 말고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GS건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신규 접근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앞으로의 주가 상승 룸이 더 있다라고 보셨네요. 저희도 목표가까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? 예, 의류 업종을 말씀을 드릴 텐데, 근데 의류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OEM, 이 ODM 업체를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. 아시다시피 이 의류 업체의 뭐 F&F 같은 이 브랜드 업체들은 이 중국 쪽에서의 뭐 코로나, 특히 선진 쪽에서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. 하지만 뭐 영업무역, 뭐 한세실험, 뭐 힐라홀딩스, 뭐 이런 좀 OEM, ODM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걸 본다면 이 OEM, ODM 업체는 그거죠. 어떻게 보면 해외 바이어들한테 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전방 브랜드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 어떤 판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많이 경감이 되면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이 OEM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 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생산 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구권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셧다운 해제에 대한 부분이 일찍 시작했지만 아시아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생산 공장이 가동이 많이 중단됐던 상황인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매출액의 OEM, ODM 업체들한테는 크게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글로벌 어떤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늘어났지만 이 생산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고 부분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완화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리오프닝이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생산 부분 같은 경우는 정상화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올해 의류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 성장률이 오히려 아시아는 5% 이하였거든요. 하지만 지금 서구권 같은 경우는 10% 이상의 두 자릿수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OEM,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구권의 이 매출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받으면은 오히려 브랜드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한세실업, 뭐 영업무역, 뭐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그 서구권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중국의 그런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또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가 침체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빗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
네. 오늘 진입할 섹터 의류주 그 중에서도 OEM 쪽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 소비 확산과 중국의 셧다운의 그 교차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게 OEM 쪽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.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? 예, OEM 업체들 중에서 이제 영업무역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네. 우선 지난주에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.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구간을 지금 찾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,228억을 기록했는데 원래 시장 기대치가 한 700만화봤자 750억 정도 예상했던 상황에서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전반기업을 할 수, 그 어떤 가장 큰 바이어라고 할 수 있는 노스페이스 그리고 이 파타고니아 그 룰루레몬의 이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업무역의 이 수주나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올해 상반기 때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수주 부분도 좋긴 하지만 작년부터 이 생산 라인에 대한 효율화를 굉장히 좀 시도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도 숙련공 위주의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작은 부분은 자동화 쪽으로 생산을 좀 많이 바꾸면서 이 영업무역의 어떤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재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역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7만 원 이상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 EPS를 한 6,900원으로 측정을 하고 PER도 10배를 주고 있는 그 목표 주가 7만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업종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20배 내외에 형성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10배를 줬는데도 7만 원을 잡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9천 원,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시주가의 공략가의 종목 영원무역 선정해 주셨고요. 목표가 4만 9천 원, 손절가 4만 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